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인성정보 말씀을 드리겠고요. 두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, 세 번째는 LG디스플레이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V 첨단소재를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인성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최근 인성정보는 원격진료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세가 좀 이어졌던 모멘텀을 좀 보였습니다. 이 최근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바닥권에서 상승세가 이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최근 복귀를 선언한 셀트리온 회장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M&A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지금 원격 진료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원격 진료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모멘텀이 좀 실리는 모습과 함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난주 목요일 날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었고 금요일에는 그 물량을 소화하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. 단기적으로 21선 이동평균선의 21선을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좀 단기 시세를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인성정보는 작년에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없고 그 다음에 모멘텀도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트레이딩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 둘 다 살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원자력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최근 신한울 3, 4호기를 2조 9천억 규모의 좀 계약을 수주를 하면서 오랜만에 지금 원전에 대한 신규 설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된 섹터들의 강세가 함께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SMR 즉 소형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2023년에는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조금 미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인 관점에서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 보신다면 중장기적인 수익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